세계선교의 중심 채널을 기치로 교계 이슈와 말씀, 은혜로운 소식들을 세상에 전해온 C채널 방송이 창립 9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증경총회장 김순권 목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언급했듯이 C채널 방송이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편지가 되어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하나님께서 명성교회에 주신 가장 큰 달란트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라며 지금까지 5대 양 6대 주에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C채널도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장 천용호 장로는 이어 세계 선교를 위한 순수 복음 방송인 C채널 방송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올해 M라디오 카라멜을 개국하고 신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동역교회와의 네트워크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직원 모두 예배를 최우선시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